강남 한복판 압구정동 아파트부터 저기 우리 뭐 지방에 있는 광역시 아파트까지 보복 상승까지 플러스 알파로 나올 소지가 매우 높다. 다 유기적인 연관 관계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의 제목은 5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속출의 의미는? 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영상에 보면은 뭐 5개월 전, 뭐 8개월 전 영상에 보면은 뭐 이런 주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8개월 전에 압구정동에서 신고가가 나왔을 때 그 해석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압구정만의 어떤 급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 현상이 어떠한 형식으로 번져나갈 것이냐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미처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영상도 또 확인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올 초에 2021년도 전망을 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따로 띄어내서 우리가 2021년도 갯벌리기, 갯벌리기, 요 주제를 다뤘는데요.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영상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해석보다도, 신고가가 어디에 나왔는지, 어느 정도의 신고가인지를 제가 좀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너무나도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 토요일 날 제가 보면서 신고가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많은 신고가가 나온 걸 확인했고 도합 지금 현재 전체 다가 추려지지 않았죠. 왜냐면은 5월 중순에서 5월 말에 거래된 것들은 6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 다 취합된 건 아닐 텐데 일단은 약 1000개 가량의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만 얘기입니다. 1000개 가량의 1000건 가량의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거래가 많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신고가 아파트 거래가 나오고 있는 것이 무슨 소리냐? 이유는 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말미야 짧게 말씀드리겠고 우선은 신고가 속출 단지를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신고가가 무섭다는 우리 박쌤님. 네,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지도를 보면서 어떤 신고가가 많이 나왔는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봐야 될 건 반포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바로 반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 1단지 보시면, 네, 뭐 작년 말, 그리고 올 초에 22평형 거래가 뭐 24억, 25억 되다가 5월 7일날 떴네요. 1층이 30억에 1층이 30억에 거래가 나왔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1층이 30억에 거래가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반포주공 22평 신고가이겠고 43평에도 같은 단지 43평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아하, 이거 심각한데, 지금 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40억대 후반에서 갑자기 54억 거래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뭐, 놀라운 정도의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옆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너무나도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좀 보겠습니다. 반포 아리파,
신고가, 줄여서 아리팍이라고 그러죠. 아리팍에서는 64평형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좀 보면은, 자, 어느 정도 신고가냐. 올 초 대비해서 올 초에 거래는 없었고요. 올 초에 4월 15일에 47억 거래가 있었는데 48억 9천만 원에 신고가 거래가 아크로 리버파크 64평 나왔고 아까 우리 반포주공에 이어서 아리팍도 큰 평수가 신고가 거래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볼 거는 반포 푸르지오 좀 볼게요. 반포 푸르지오. 자, 반포 푸르지오는 몇 평대에서 나왔냐면 33평에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4월 28일 날 20억 6,500이었던 가격에서 22억 5천만 원. 층도 더 나쁜데, 안 좋은데, 더 높은 약 1억 9천만 원 정도 오른 신고가 거래가 반포 푸르지오에서 포착이 됐고요. 또 우리 더 유명한 반포의 구축 아파트가 있죠. 반포 자이, 반포 자이로 가보겠습니다. 35평과 80평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반포자이 35평 신고가 보겠습니다. 4월 달에 한 28억, 29억 정도의 거래에서 이제 5월 달에 거래가 3건 나왔는데요. 29억, 30억, 30억 5천 이렇게 신고가 거래가 나왔고 같은 단지 반포자이 80평도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하네요. 보니까 3월 달에 한 44억 9,500인데 46억 원의 신고가 거래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반포자이도 있죠. 신반포자이. 신반포자이도 신고가 거래가 45평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하네요. 보면은 작년 하반기에 한 32억, 34억이었던 가격에서 5월 2일 날 36억 8천만 원의 신고가 거래가 출현을 했고요. 반포에서 조금 이제 그 빠져있는 잠원동 일대에 우리 롯데캐슬 갤럭시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갤럭시 1차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얘는 52평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네요. 자, 좀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23억 실거래가 찍혔는데 같은 층이 5월 3일 날 23억에서 27억으로 무려 4억 정도 점프하는 신고가 거래가 나왔고요. 요 단지는 좀 왜소한 단지고 학군이 아주 그렇게 좋은 단지는 아니고요. 20년 차 됐기 때문에 이 잠원동에서 조금 저렴한 단지인데 이렇게 저평가 대형의 갯벌리기가 지금 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초구 나왔으니까 방배동도 좀 보겠습니다. 방배동의 현대 멤피스 69평에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자꾸 큰 평수 신고가가 자꾸 나오고 있죠. 지금 큰 평수 신고가가 자꾸 나오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22억 7천 뭐 이렇게 거래되던 게 26억 원에 5월 11일 날 신고가 거래가 방배동 현대 멤피스에서 거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상복합인데요. 서초에 있는 서초동의 그 아크로비스타 이거는 신고가가 많이 나왔네. 무려 세 가지 타입에서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먼저 볼 타입은 51평 신고가 거래 나왔는데요. 작년 여름에 18억 8천만 원에서 5월 22일 21억 5천만 원에 한 3억 원 가량 오른 가격에 신고가 거래가 나왔네요. 그리고 같은 단지 66평과 88평도 보겠습니다. 자, 66평 신고가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26억 5천만 원 거래가 18층이었고 5월 14일 날 7층이 28억 1천만 원의 신고가 거래가 나왔고요. 같은 단지 서초 아크로비스타 84평의 경우에도 재작년 12월 달에 23억 거래에서 5월 10날 35억 원의 거래가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강남도 사실 여러분 이렇게 60평, 80평, 뭐 70평, 50평 그러니까 초대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오랜 겨울잠을 자다가 거래도 많지 않았고, 거래가 되더라도 신고가가 아니라 전고가에서 비슷한 수준의 거래되다가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들은 이것은 분명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전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고,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고,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이자면은 고가 대형 아파트들의 갯벌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강북 지역 아파트 시세도 볼 건데, 강북도 대형 아파트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무관하게 말이죠. 자, 이어갑니다. 서초동 삼풍 아파트 보겠습니다. 삼풍 아파트는 32평과 40평대에서 신고가가 두 건이나 나왔는데요. 자, 먼저 보게 되면은, 얘는 뭐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4월 16일 날 22억 5천에서 5월 11일 날 23억 원에 신고가 거래가 나왔고, 그리고 옆에서 또 보게 되면 이제 45평도 신고가 거래가 나왔네요. 서초동 삼풍 아파트입니다. 3월 달에 26억 5천만 원에서 5월 13일 날 30억 9천만 원, 거의 뭐 31억에서 1천만 원 정도 깎은 것 같네요. 이것도 한 4억 4천만 원 정도가 두 달 새 올라버렸네요.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서초 레미안도 볼게요. 서초 레미안 신고가는 34평에서 나왔습니다. 자, 뭐 어느 정도 신고가냐? 작년 12월 달에 뭐 20억 5천만 원, 그리고 11월 달에 18억 8천만 원 수준에서 5월 달에 거래가 두 건 나왔네요. 21억 원의 신고가 찍혔습니다. 서초 레미안이었고, 서초 지능 아파트 보겠습니다. 서초 지능 아파트도 52평 대형 평수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는데요. 제일 큰 평수네요. 자, 어느 정도냐? 올 1월 달에 24억 5천 정도, 물론 2층이었지만은 이번에 9층이 5월 17일 날 27억 5천만 원의 거래가 찍혔습니다. 대형 평수 거래가 적은데 이제 거래가 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서초동의 유명한 주상복합, 좀 오래된 주상복합이죠. 현대 슈퍼빌 신고가가 70평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77평 신고가 확인하겠습니다. 올 1월 달에, 또 작년 말에 한 20억 5천만 원이었던 게 올 1월 달에 23억, 그리고 5월 7일 날 25억으로 또 이렇게 단숨에 수억 원이 올라버린 신고가 거래가 큰 평수에서 나오고 있고, 서초 자이 아파트 마찬가지로 대형입니다. 55평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55평 신고가 확인하면 서초 자이 올 1월 달에 뭐 저층이긴 합니다만은 18억 6천, 뭐 23억 4천, 그리고 5월 23일 날 25억 5천. 참 이게 뭐 이거 큰 단지도 아니고요. 서초 자이는 184세대밖에 되지 않고 연식도 16년 차나 된 아파트인데, 이 55평 제일 큰 평수, 잘 안 찾는 평수인데, 이 뭐예요? 이 너무 큰 평수들이 눌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다시 격차를 벌려버리는, 밑에서 추격했다면 이제 위에서 도망치는 이런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초동의 신동화도 좀 보겠습니다. 신동화, 서초동 신동화. 자, 29평에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18억 8천, 20억, 그리고 올 초에 19억, 20억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21억 8천 5백만 원에, 층수는 조금 더 안 좋은 층수인데, 약 2억이 넘게, 3억에 육박하는 그런 격차로 올라가는 신고가가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옆에 또 청담 자이가 있잖아요. 청담 자이도 신고가가 포착이 됐는데요. 이거 말고도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자, 36평 청담 자이 신고가 어느 정도 올랐나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한 29억 5천, 올 초에
뭐 27억 4천, 31억 5천 하다가 5월 4일날 35억 원에, 물론 로얄층인데 3월 6일날 거래된 것도 로얄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3억 5천 정도 올라가는 신고가 거래가 나왔고요. 이번엔 도곡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강남 남북권 타워팰리스 1차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평가 주상복합들, 이게 저평가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금액이 절대값이 높다고 해서 다 저평가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평가는 고평가, 저평가는 가격으로 볼 게 아니라 상대 가치로 봐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대형의 주상복합들 저평가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추천을 많이 했던 타워팰리스의 경우에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타워팰리스 1차 66평형 신고가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좀 많네요. 그쵸? 거래가 좀 많네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나오고 있네요. 우선은 많은 보폭은 아니지만 약 1억에서 2억 정도, 5월 달에 지금 3건의 거래, 신고가 37억 5천, 35억, 37억.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저가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는 양상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그 옆에 우리 대치동 우선미에서 선경 40평대에서 신고가 거래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선경 40평대 신고가 두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할 거는 45평 신고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33억 2,500만 원에 거래됐던 게 5월 5일날, 우리나라를 계약했네, 36억 8천만 원에, 뭐야, 한 3억 6천만 원 올라가는 거래가 나왔고, 같은 단지 대치동 선경 47평 신고가 또 나왔습니다. 보면은 뭐 많은 보폭은 아닐지라도 약간, 아주 약간 올라가는 그런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압구정동 얘기를 할 때, 과거 얘기입니다만, 압구정 얘기를 할 때, 압구정이 올라버리면은 이제 이게 압구정으로 끝나는 게 아마 아닐 거다. 일단 강남에서 압구정과 함께 호흡 맞춰 움직였던 쟁쟁한 애들이 오를 것이고, 그 쟁쟁한 애들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쟁쟁한 애들을 또 받치고 있는 우리 이제 넘버 3, 이런 지역들이 또 오를 것이고, 그 넘버 3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넘버 4, 넘버 5 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 저 지방까지 간다. 모든 부동산은 강남 한복판 압구정동 아파트부터 저기 우리 뭐 지방에 있는 광역시 아파트까지, 여러분 이게 다 유기적인 연관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대치동 우선미가 압구정동하고 항상 호흡 맞춰 움직이다가 압구정이랑 이렇게까지 큰 가격 격차가 벌어진 게, 이거는 뭐 근 한 십몇 년 동안 처음 벌어지는 일이니까, 압구정 도망갔네? 이제 끝났네가 아니라 따라가는 현상들이 신고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신고가, 얘도 좀 큰 평수에서 나왔어요. 44평에서 신고가 나왔는데요. 5일 초에, 작년 말에 26억 원대에서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5월 7일날 32억 거래가 찍혔네요. 이것도 보폭이 크네요. 그쵸? 대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그 옆에 우성 3차 똑같이 46평 대형 평수에서 신고가 거래 나왔는데요. 46평 신고가 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26억 5천 이렇게 했던 가격에서 5월 4일날 28억 9천, 그러니까 한 2억 9천에서 2억 4천만 원 올려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아. 지금 이게 다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를, 이 현상을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개포우선 9차도, 뭐 큰 단지도 아니에요, 옆에. 조그만 단지인데, 32평 신고가 보면은, 1월 달에 24억 1천만 원 15층 거래됐고, 5월 22일 날 6층이 26억 8천. 층은 훨씬 더 안 좋은데, 2억 7천만 원 정도 갱신하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G 개포자이, 자, 55평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하네요.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5평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신고가 거래 금액 확인하니까 작년 하반기 때 22억 정도 거래된 게 사례가 있고, 5월 11일 날 26억 원의 신고가 거래가 찍혔습니다. 이거를
이거는 그리고 좀 금액대가 높진 않지만 예전에 이거는 2013년도 때참 상담할 때 많이 권해드렸던 단지인데 도곡 경남 아파트 24평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올 초에 작년 말에 14억 9천, 15억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5월 19일 날 9층이 17억 원에 신고가 거래 찍었고 이거 뭐 20억까지는 그냥 치고 갈 기세로 보여지네요. 그다음 논현동에 있는 잘 지은 아파트죠. 동양 파라곤 50평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58평 신고가 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27억. 그 다음에 올 4월 달, 바로 지난달에 28억 5천. 5월 12일 날 33억. 아, 물론 층은 더 좋아진 건 맞지만, 그래도 좀 지나치네요. 아, 이게 뭐, 지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걸 33억에 사신 분은 왜 샀을까요? 왜 샀을까요? 바보입니까, 저 사람? 대충 알아보고,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 아, 논현동, 동양 파라곤, 파라곤 좋지 해서 산 겁니까? 얼마나 재고, 얼마나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뭐, 돈이 많다고 고가 주택 사는 분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막 사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알아봤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매물이 없으면 저걸 33억 주고 샀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송파로 가보겠습니다. 유명한 잠실중 5단지, 36평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24억 7천, 26억 8천, 그 다음에 27억 8천 계속 올라가 5월 13일날 28억 1천. 요게 신고가예요. 자, 역사상 신고가를 뭐 소폭이나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지금 계단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요. 요런 상황이고 4월 초가 저점이었네. 그리고 그 옆에 장미 아파트 두개 타입에서 장미 2차진 보겠습니다. 두개 타입에서 신고가 거래가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먼저 장미 아파트 2차 28평 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17억 원대 거래에서 19억 4천만 원으로 5월 3일 날 신고가 거래가 찍혔고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대치동 은마든 잠실주공 5단지든 장미든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약간 오른 애들이 있고 뭐 많은 보폭으로 간 애들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의 영향을 무시 못해. 그러니까 즉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제에 속한 부동산들이 신고가는 쓰더라도 다른 지역에 이 토지거래 허가가 없는 지역의 신고가에 비해서 좀 양심 있는 신고가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는 있다. 그래서 이제 또 1년 또 연장하기로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영원토록 잡을 수 있는 효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아니다. 미봉책이다. 임시방편이다. 이게 사라지는 날, 한 번에 만회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눌려 있었던 거에 대한 보복 상승까지 플러스 알파로 나올 소지가 매우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그 신천동의 롯데캐슬 골드 마찬가지로 주상복합 낡은 게 있죠. 60평대에서 신고가가 나왔답니다. 지금 주상복합 대형 평수 신고가 자꾸 나오네요. 자, 지난달에 뭐야 이게 22억 5천 바로 지난달입니다. 거래됐던 게 이제 뭐예요? 5월 19일 날 24억 7,500만 원의 신고가 거래가 나왔네요. 약 2억에서 2억 5천 가량 올라가는 그런 다음에 잠시 파크리오. 자, 파크리오는 우리 수요일 날 부자코이 시간에 파크리오 50평대 상담을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팔지 말아라. 왜 이렇게 안 오릅니까? 팔고 싶어요라는 분에게 팔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드렸죠. 올 초에 24억 5천, 26억 3천, 이번에 28억 원.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거. 그래서 28억 신고가 5월 7일 날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파크리오 바로 옆에 좀 소규모인데 야무진 위치의 아파트가 있죠?
이름이 좀 길어요. 풍납동에 위치한 올림픽 공원 아이파크. 인데요. 잠실 아이파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4평 신고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보면 뭐 이거는 많이 안 올랐네. 작년 여름에 17억 3천에서 이번에 5월 22일 날 18억 4,500인데 이건 잘 잡은 것 같네요. 제가 봐도. 왜냐면 여러분 우리 강북도 30평대 이제 20억 이상 호가하는 단지가 비강남권에도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입지에서 신축 아파트고 697세대 3년차 됐고 주변에 뭐 초중고 다 끼고 있고 아산병원, 네, 제가 다니는 아산병원 있고 뭐 성내천에, 네, 올림픽공원에 한강이 먼 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 입지죠 이것도. 네. 근데 매물이 없을 거예요. 이제 가봤자 이거 잡으신 분이 잘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양 1차.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을 막았어요. 자, 건너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다는 못 보겠어요. 이제 중요한 거 몇 개만 보면서 넘어갑니다. 자, 44평 맞습니까? 한양 1차는 34평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한 14억 3천 거래 이후에 최초 거래 나왔어요. 지금 5월 6일날 17억 찍혔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드문드문 나오는 이유는 매수자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매물이 없어서일까요? 네, 여러분 거래가 지금 가만히 봐도 한양 2차 34평 딱 보시면 작년 2월 달에 거래 두 건 있었고 6월 달에 한 건 있었고 9월 달에 한 건 있고 올 5월 달에 있어. 이렇게 거래가 나오는 인터벌이 굉장히 긴 이유는 매수자가 없어서입니까? 매물이 없어서입니까? 이 해석을 못하면은 지금 이 방송이 여러분 봐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해석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뭐라더라? 매수자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이번엔 송파동 넘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에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하이엔드급 아파트가 있죠. 한남 더힐에서 신고가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한남 더힐 신고가는 65평부터 보겠습니다. 한남 더힐 65평. 한남동 네임 이 밸류에서 우리가 약간 위축이 될 수 있지만 좀 보겠습니다. 65평 신고가 1층. 네, 1층 테라스. 자, 50억 나왔네요. 50억. 이제는 앞자리가 5로 바뀌었네요. 불과 작년 요맘때만 해도 30억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중반에 들어와서 40억대로 안착하고 이제 50억대로 올라오네요. 그리고 80평대 신고가 나왔다고 하니까 또 보겠습니다. 한남 더힐입니다. 바로 지난달 59억 5천 60억 거래에서 65억 원이 5월 15일날 신고가 거래 찍혔고요. 한남 더힐 마지막 91평 보겠습니다. 지지난달에 75억, 그 다음에 뭐 5일 초에 69억에서 5월 21일날 77억 5천만원. 77억 5천만원. 자, 이 차차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해주세요. 이거 제가 왜 하냐면요, 한남더힐이 올라야지만 서민 아파트가 오릅니다. 이게 다들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만의 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차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본인께서 궁금해하시는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고 만약에 하신다라면은 서민 아파트 뒤에 나와요. 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중심부 아파트가 움직여야지만 서민 아파트까지 연결이 다 가요. 이해 가십니까? 마포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강남 시세를 보고 계셔야 되고 은평구에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마포 쪽 아파트 시세를 보고 계셔야 돼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모르실 수 있으니까 기초를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용산 시티파크 1단지 66평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건너뛰면서 볼게요. 너무 많아 신고가가 지금요. 자, 66평 신고가 보겠습니다. 용산 시티파크 1단지입니다. 이거 뭐 양호하게 올랐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이 대형 아파트 주상복합들이 많이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촌동은 그 외에 한강대우, 동부센트레비, 두산이브트리지움, 현대맨션, 전보, 대림, 현대 한강 등등 굉장히 많은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외에 강북권에서 또 주목할 아파트들이 있는데 성수동 갤러리아 폴에 70평 신고가가 나왔고 한진타운 나왔고
트림하제 나왔는데 성수동 트림하제 16평 요거 하나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저도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16평이니까 성수동 트림하제 16평 어느 정도 올랐나 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14억 거래에서 15억 6천만 원에 5월 24일.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평당 1천만 원이네요, 이제. 16평형 아파트가 15억 6,500만 원이니까 평당 1천만 원 대열에 오르고 있고, 이 외에 성수동 옆에 자양동의 더샵 스타시티 56평과 72평에서 신고가 터져 나왔고, 자양우성 3차, 자양현대 3차, 자양우방 리버파크, 광장 현대 3단지, 광장 자이 등등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광장 현대 3단지만 좀 보고 다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27평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하네요. 27평. 자, 보면은 올 초에 13억대 거래에서 이제 14억대로 많은 보폭은 아니지만 비율로 따지면 사실 적은 보폭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포지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인근에 행당동 소유숲 리버숲 리버뷰 자이, 다 아파트 이름이 영어야 이렇게, 옥수동 풍림아이원, 금호파크에이스, 신금호파크자이, 금호벽산, 금호두산, 하왕심리센, 텐즈히 1차 등등 이름만 되면 알법한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배웠던 아파트 금호벽산 아파트 40평대에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왜 좀 보냐면 지금 비공개 영상으로 영상을 틀어막은 그 뭐예요, 예전에 그 대형 아파트 62선인가 그 영상이 요때쯤 찍었어요. 요쯤이에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잠깐만 비교해 볼게요. 30평대 시장 잠깐만 비교해 볼게요. 33평 보면은 한 요때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금호벽산 대형을 추천했을 때가 33평과 42평이 거의 붙었어. 거의 붙었을 때거든요, 여러분. 이제 붙었을 때인데,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여쭤보신 것은 30평대 금호벽산 30평이 어떠냐 해서 제가 40평을 사라 했고, 아직 이게 더 일벌어졌어. 이제 한 2억 4천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전 시세에 한 몇천만 원 차이에서 이젠 2억 4천 얼마 벌어지는데, 이거 더 벌어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33평도 더 오를 건데, 그러면 더 벌어진단 말은 뭐죠? 대형이 더 갈 거다. 대형이 더 갈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좀 넘어가면은, 뭐 마포도 말할 게 없어요. 뭐 그 공덕, 그 뭐예요, 우리 공덕 롯데캐스 그 프레지던트 공덕역에 붙어있는, 딱 붙어있는 그 주복 77평에 신고가 나왔고, 공덕파크자이, 신공덕동 KCC 웨이츠, 염리 삼성 레미안, 공덕동 삼성 레미안 공덕 2차, 상수동의 밤섬 리버, 합정동의 KCC, 용강동의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 그 다음에 뭐예요, 이편한 세상 신촌 등등 너무 많아. 신고가 다 신고가예요. 다 신고가. 그 다음에 뭐 그럼 마포에서도 하나는 볼게요. 뭐 볼까요? 염리 삼성 레미안 대형복과 대형? 염리 삼성 레미안 구축 아파트 42평 대형 좀 보겠습니다. 뭐 신고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아주 강한 힘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30평과 거의 만나 있었다가 도망치기 시작하네요. 작년 하반기에 염리 삼성 레미안 구축 아파트입니다. 21년 차예요. 21년 차. 작년 말에 14억대, 지금 16억대, 16억 5천에 신고가 거래가 5월 8일날 오랜만에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을 막론하고 각 지역도 여러분 힌트 알아서 잘 찾아가세요. 대형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우연의 이치이냐. 모든 지역에서 거래가 없었던 대형 신고가가 막 나오고 있다. 이건 우연의 이치가 아니다. 갯벌리기 현상이 시작됐다. 이 외에도 마포랑 항상 비교하는 곳이 있죠. 우리 동작구, 흑석동의 현대 한강, 사당동의 뭐 두산 이브, 그 다음에 사당동의 레미안 로이파크, 사당동 대림, 상도 레미안 3차, 상도 노빌리티, 대방 대림 등등등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흑석동 현대 한강 30평 신고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평 신고가
요거네요. 뭐 어느 정도 올랐나. 한강변에 위치한 뭐 재건축 기대가 있는 아파트이죠. 지지난달에 3월달에 14억 8천만 원에서 5월 1일날 15억 8천 신고가 거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입지가 좋은 양우진 단지가 또 있죠. 대방동 대림. 얘는 33평과 59평이나 신고가 거래가 나왔는데요. 33평은 3월달 대비해서 약 한 1억 5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가격 상승이 나왔고, 같은 단지 59평, 제일 큰 거죠. 요것도 신고가 나왔네요. 작년 여름에 15억 6천에서 5월 7일날 17억 1천만 원에 안 팔리던 대형들이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방 대림 아파트 59평도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 쪽에도 뭐 많은데요. 제가 몇 개 적은 것은 강동구의 그 우리 암사동 그 롯데캐슬 퍼스트, 그 다음에 길동 삼익파크, 둔촌 현대이차, 명일현대, 명일동 LG, 둔촌역 청구, 이렇게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길동 삼익파크, 명일현대, 이렇게 조금 작은 단지니까 이걸 볼게요. 명일현대. 자, 명일현대 신고가 25평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작년 겨울에 뭐 몇 달 안 됐죠. 작년 겨울이라고 해봤자 6억 8천, 그리고 올 초에 7억 4천, 그리고 5월 15일날 8억 9천 990만 원. 9억에서 10만 원 깎았네. 9억에서 여러분, 9억에서 10만 원을 깎았네요. 아,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게 비율로 따지자면 엄청난 유리예요. 만약에 공을 하나 붙여봅시다. 뭐 68억, 74억, 89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6억 8천, 7억 4천, 8억 9천 이렇게 금액 액수로만 볼 게 아니라 비율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번엔 성북구. 아까 이제 좀 금액도 낮은 아파트도 이제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다들 급해. 그리고 내 것만 봐서는 안 돼요. 나보다 상급지 아파트들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한 수만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수만 보면 안 돼. 두 수까지만 보셔야 돼. 두 수는 봐야 돼. 자, 브라운스톤 모 동선 35평, 레미안 미드카운티에 기름 센터피스에 기름 뉴타운 9단지에 레미안 1차에 도남동 금호 어울림에 석관동 두산에 정릉동에 뭐 하월곡 동신에 너무 많은데 이거 말고도 정말 너무 많은데 일단 두 개만 볼게요. 대표 아파트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는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름동은 대표하는 아파트니까 확인해야 되겠죠. 2300세대 만 2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 미아 사거리역 딱 붙어 있는데요. 이 4월 달에 15억에서 15억 5천 뭐 많은 폭은 아니어도 일단은 얘는, 근데 여러분 일단 기름동조차도 30평대가 신축 아파트 대장급 아파트가 이제 15억 이하로는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축 아파트 좀 보겠습니다. 브라운스톤 동선. 요거 부자콜 때 상담해드린, 우리 수요일 날 시청자 고민 상담 시간에 상담해드린 그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35평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네요. 작년 여름에 9억 3천만 원 신고가에서, 그리고 사실 이 9억 3천도 큰 거였네. 작년 초에 한 8억 7천, 7억 6천 하다가 9억 3천. 5월 3일날 11억 7천만 원. 야, 단숨에 이게 얼마야? 2억 4천인데, 2억 4천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다? 비율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몇 프로가 오르는 거예요? 엄청난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석관동 두산 아파트, 요건 대형이니까 한번 볼게요. 석관동의 두산 아파트 49평에서 신고가가 나왔다고 하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49평 어느 정도의 신고가인지 좀 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10억 5천만 원에서 9억 8천만 원이었던 게 이제 11억 원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노원구 쪽 신고가, 중계동의 대림벽산, 중계동의 중계금호, 중계동의 뭐 경남 롯데, 하계동 동성 극동, 중계벽산 3차, 월계동의 롯데캐슬 루나 등등등등 신고가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일단 중계동에서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또 대형이 계속 나와. 50평, 48평 막 신고가가 나오는데, 중계동 대림벽산 잠깐만 보겠습니다.
50평 얼마 정도의 신고가 거래가 나왔는지 50평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작년 하반기에는 13억, 바로 직전 달에는 14억 2천, 5월 1일날 15억 4천 계속 가네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적은 비율이 아닌데 계속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계벽산 3차 좀 볼까요? 중계벽산 3차 32평형 좀 보겠습니다. 중계벽산 중계벽산 3차 자 32평에 신고가가 나왔다고 하니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작년 말에 7억 3천, 7억 9천, 7억 3천은 경매였구나. 7억 9천 정도에 12월 29일 날 있었고 5월 4일 날 9억 3천만 원. 막 가네요. 그 다음에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 좀 보겠습니다. 24평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보면은 많은 폭은 아니더라도 4월 달에 7억, 7억 1천만 원 거래해서 5월 1일 8억 1천, 5월 22일 9억. 네. 한 달 새 많게는 2억 정도. 이게 이제 비율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도림, 우리 이제 구로 쪽 좀 보겠습니다. 신도림 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신고가 거래가 나왔고요. 특히나 신도림 태형 62평 큰 평수 신고가 거래가 나왔고 대림 4차 2편원 세상도 63평 큰 평수 신고가 자꾸 나오죠. 큰 평수가 안 나오던 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특정 지역 강남만의 일이 아니다. 대형 아파트 신고가가 그리고 구로 차량기지 인근에 또 이 아파트들이 신고가 거래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신도림 태형 구축 아파트 신고가 거래 좀 볼까요? 큰 평수 신고가 신도림 구로예요. 보시면 뭐 많은 폭은 아니지라도 작년 말에 12억 9천, 지지난 달에 14억 1천, 5월 4일날 14억 8천 이렇게 이제 나왔고 신도림 대장주 아파트 2편은 세상 4차 이것도 63평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구로가 장난이 아닙니다. 재작년 9월 이후에 처음 거래 나왔네요. 재작년 9월에 15억 3천에서 5월 6일날 올해 5월 6일날 20억 5천만원 신고가 거래가 나왔고요. 구로 주공 좀 보겠습니다. 구로 주공 구로 차량기지일 때 팔 게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신고가인가 좀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신고가냐. 32평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보시면 작년 말과 올 초에 한 9억에서 9억 초반 가던 게 이제 신고가 5월 17일 날 9억 9천 5백, 10억에서 500만 원 내려왔네요. 500만 원 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거래는 이제 9짜리 거래가 안 나올 확률이 이 정도면 꽤 높지 않냐. 이제 구로주공 32평은 10억 미만으로는 사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이거 외에도 구로동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고척 리가 잠깐 볼까? 이것도 참 많이 권해드렸던 단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수요일날 시청자분들 상담할 때 등장하는 아파트들 그것만 상담 잘 보셔도 사실 얻어갈 게 많은데 그쵸? 얻어갈 게 참 많은데 다 언급했던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보면은 이제 고척 리가는 뭐 많은 폭은 아니지라도 근데 비율로 따지면 얘도 좀 많이 오른 거죠. 사실 이게 뭐 지난달에 한 8억 2천, 8억 3천에서 8억 9천만 원으로 5월 18일날 신고가 거래가 나왔고요. 같은 단지 33평도 마찬가지로 8억 9천 신고가 거래가 나왔는데요. 바로 지난달에 한 8억 2천, 지지난달에 8억 500만 원 하던 게 이제 5월 5일날 층도도 안 좋은데 8억 9천만 원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고척동 리가. 그 다음에 은평구 좀 볼게요. 은평구는 은평 뉴타운 11단지, 그러니까 마고정 기자촌 다, 박석국의 13단지, 상림마을 롯데캐스, 북한산 현대홈타운, 그 다음에 은평구의 DMC 쪽에 우방, 뭐 녹번 등등 많은데,
우선은 지금 이제 대형 평수 거래가 상림마을 그다음에 은평주탄 은평주선 잠깐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 수요일 날 시청자분 상담 코너 부자콜 시간에 다뤘던 은평뉴타운이 있죠. 대형 평수 팔지 말아라 라고 이제 상담해 드렸는데 잠깐 보면은 51평형이 작년 하반기에 10억 8천만 원 물론 약간 층은 저층이네요. 그리고 5월 5일 날 10층이 12억 7,500 층을 감안해 봤을 때 약 1억 원 정도의 대형 아파트 보폭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탄력 받게 되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은평구에 있는 대형 아파트들도 탄력 받는 그런 현상이 출현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지면 내년도 초, 아무튼 간에 그 기간이 틀릴지라도 방향성은 아마 맞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볼까? 6번 JR 이거는 좋은 단지라기보다는 그냥 가격에 입각한 추천을 했던 단지인데요. 33평 신고가 잠깐 보겠습니다. 녹번역이 딱 붙어있고 단지는 20년 차가 됐고 300세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좀 구석에 좀 파묻혀있는 단지인데 신고가 거래가 나왔네요. 작년 말에 한 6억 9천 7억 원대에서 올 2월 달에 7억 8천에서 5월 10날 8억 4천만 원 거래가 나왔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굉장히 큰 폭의 비율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강서구 좀 보겠습니다. 강서구도 참 많은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마곡 엠벨리 8단지, 10단지, 강서 힐스테이트, 뭐 염창동에 있는 우리 삼성 등촌아이파크, 극동, 염창동 극동, 가양중앙하이츠, 염창동 동아, 목동 힐스테이트, 목동성원 아이바파.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45평, 40평, 42평 되게 비싸네요. 그 다음에 가양중앙하이츠 잠깐 볼까요? 이거 대형이니까 한번 볼게요. 가양중앙하이츠 40평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형 거래가 적은 지역인데요. 작년 겨울에 8억 9천만 원 거래됐는데 같은 7층이 5월 26일날 10억 6천만 원이니까 야 이거 제정신은 아니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동안 이 가양중앙하이츠의 40평대가 너무 쌌다란 소리예요. 너무 쌌다란 소리예요. 너무 쌌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승폭이 이게 매물이 얼마나 없었는가를 저는 가양중앙하이츠가 5월 26일 거래할 즈음에 매물이 많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몰라도 지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매물이 없었으면 말입니다. 얼마나 매물이 없었으면. 참말로. 그쵸?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내 쪽 잠깐 보겠습니다. 경희궁 자이 3단지 24평. 이건 뭐 많은 폭은 아니어도. 자, 3단지인데. 잠깐만요. 3단지. 요거, 요거. 24평. 볼게요. 24평. 신고가. 많은 폭은 아니어도 작년 말에 한 14억 5천, 14억 7천 거래됐고 5월 달에 이제 15억 7천 그리고 층이 더 안 좋아졌는데 16억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산동 기타 지역이구나 이거는. 네. 당산동의 삼성 레미안 30평대랑 50평대에서 거래가 나왔다네요. 여러분 이 위치는 아시죠? 당산역에 딱 붙어있는 단지 58평이 거래가 참 안되는 건데 신고가 거래가 터져 나왔네요. 5월달에 두 건 거래됐네. 두 건이나. 거래가 적은 단지인데 원래 이게 드문 단지인데 작년 말에 17억대 거래, 올 초에 17억대 거래 두 개 있었고 5월달에 두 건의 거래가 다 19억이 넘네요. 19억, 19억 2천. 그리고 마지막 남가좌동 DMC 파크뷰 자이 얘도 40평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46평 신고가 대형이 많아요. 지금 신고가 중에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 지난달에 16억 8천만 원 또 올 초에 한 16억 5천만 원 하던 게 16억 정도 하던 게 지금 얼마예요? 17억 4천만 원 5월 8일날
고려가 됐네요. 고려가 됐어. 자, 물 좀 마십시다, 이제. 좌절할 거 없어. 좌절한다고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서대문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은 마포가 올랐기 때문이지. 마포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성수나 용산, 뭐 흑석의 한강변 이런 게 올랐기 때문이고, 또 흑석의 한강변, 용산, 성수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강남이 올랐기 때문이고, 또 강남이 오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강남에서도 압구정이 올랐기 때문이고, 이 현상은 아까도 봤지만 8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에 다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한 페이지로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5월에 이렇게 서울에 신고가 아파트가 많이 나왔는데 의미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저는 세 가지 볼게요.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그냥 해왔던 주장대로 하반기에서 늦으면 내년도 초인데 아마 빠르면 하반기에 올 건데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건데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긴가민가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긴가민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보고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라 고사를 지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발 왜곡을 하지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왜곡하자 상관없지 뭐. 뭐 어떻게 할 거야 왜곡하는데, 그쵸? 뭐 아무튼 간에 일단 저는 의미는 세 가지로 봅니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신고가 단지를 추려봤더니만 뭐 소형, 중형, 대형 중에서 모든 평형대에서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단지도 있어. 하지만 특정 평형만 신고가 거래가 나왔어요. 어떤 단지는 주로 제일 많이 신고가 나오는 것은 30평대에서. 그리고 오히려 20평대 신고가 거래보다 40평대 신고가 거래가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그게 40평 신고가든 20평 신고가든 30평 신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고가가 나오지 않은 다른 평수에서 신고가 예약 걸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자,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 1번은 그 단지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주변 지역인데 이게 불이 안 번져 나가면 말이 되겠습니까? 불이 번져 나갈 거예요. 불이 번져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가 왜 이렇게 적어요? 지금 3,000명 시청하는 좋아요 600개예요. 잠깐 좋아요 누르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단지가 올랐어. 마포에 어떤 단지가 올랐어요. 마포에서. 마포도 동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공덕동이 움직이는데 뭐 상수동이나 뭐 합정동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으로 번져 나갈 것이고, 그러면 또 번져나가면 그 단지에서 어떤 특정 면적대의 신고가 하나 나올 것이고, 하나 나오면 다시 또 1번이야. 그 나왔어? 30평대 나왔어? 그러면 20평, 40평에서 또 신고가 나올 확률이 또 올라갈 것이고,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고무줄 기차라는 말도 맞고, 우리 그냥 얇은 종이에다가 이거 잉크 떨어뜨린 거랑 똑같이 다 번져나갈 것이고, 3번은 뭐냐? 아예 지역도 상관없는 지역도, 그러니까 붙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마포에서 약간 서열이 낮은 단지나 서대문에서 약간 서열이 높은 단지와 저쪽에 우리 강동구 쪽의 아파트랑 이 가격 경쟁이 붙는데, 이게 서울 저기 뭐 서쪽 끝자락, 서울 동쪽 끝자락 연관이 없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지리적으로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지금 여기 접근이 두 번째 내용처럼 지리적으로 연관돼서 퍼져나갈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 금액대라면은
이거 영향이 다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 유튜브 보면은 사람들을 공포팔이라고 하고 싶은데 공포를 조장해서 한번 이슈를 모으고 그리고 뭐죠? 한번 얻어 걸려서 한번 뜨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유튜브 보면은 진짜. 근데 그분들 말씀하는 거 보면은 데이터는 이만큼인데 저는 뭘 물음표 던지고 싶냐면 그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 던지고 싶어요. 부동산 해보셨냐고. 근데 저는 직업이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주변에 그런 분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공부를 한 사람인지 경험을 해본 사람인지 그냥 그거 그냥 그 본질이 그냥 드러나요.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은 또는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경험치가 없어. 경험치가 없어. 데이터는 막 이만큼 막 논리적인 얘기를 잔뜩 한 보따리 들고 나왔는데 이 썰을 푸는 분 자체가 경험치가 없어. 그냥 느껴져요. 그거는 뭐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 왜 경험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 말로 설명해야지 압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아, 그리고 그런 폭락이나 하락에 겁을 막 조장하는 이런 내용들에 지금 휘둘리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사실 좀 늦었어. 이제는 21년도 지금 5월 마지막 날인데 지금 이 시국에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면 사실 너무 늦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성은 운운할 때가 아니라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여기 기로에서 서서 헤맬 때가 아니라 저는 뭐에 말씀드리는 겁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이견을 제시하면 안 돼요. 방향성은 지금 상승 잡아놓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오를 것 같습니다. 말은 했어요. 다만 떨어져야 합니다라는 얘기 자꾸 하시더라고. 이건 주관이 개입된 거예요. 떨어져야 합니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오를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올라가야 합니다인데 누가 세상천지에 상승론을 제시하셨던 분들 중에 올라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근데 왜 하락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떨어져야 합니다라고 명분을 예측했냐 그렇게 자꾸 내세우시는 겁니까? 그 대중을 공포로 몰아가고 겁을 주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얘기를 듣고 오를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얘기 듣고 그거의 그 결과를 어찌 됐든 간에 그 말을 믿은 당사자의 선택대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 왜 대중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그 몇 년 동안 틀리는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겁을 주고 몰아가는 것입니까? 아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본능 자체가 그리고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무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다라면은 이게 무의식이고 이게 의식이라면은 우리가 하루에 눈 뜨고 생활하고 눈 감을 때 이 생활하는 뭐 일하는 시간 동안 의식을 사용하는 게 몇 시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무의식에 의존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상승 이런 것보단 추락 이런 거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우리 본능에 입각해서 봤을 때 손이 갈 수밖에 없다니까. 클릭이 갈 수밖에 없다니까. 뭐 라하뿐만 아니겠습니까? 깜도 안 되는 지금 하락론 펼치시는 분들이 한둘이십니까 지금요? 다 뜯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 전문가 시장이 얼마나 웃긴 시장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10번의 예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제가 9번에 맞췄어요. 근데 한 번은 틀렸어. 그럼 저는요 매장되는 거야. 그냥 9번에 맞춘 사람 그래 그 사람 그래도 9번 맞췄잖아 이게 아니라 한 번 틀리잖아요. 그건 보면 안 돼. 끝난 거야. 맛이 갔어라고 이제 구독 취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9번은 틀렸어. 9번은 틀리는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근데 한번 맞췄어. 그럼 스타가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 시장이 그래요. 주식도 똑같아. 똑같아. 고장나시게 하루에 두 번 맞으니까 언젠간 되겠지라고 계속 이제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락론 자체가. 그러니까 참 그만 속으셔야지. 근데 이건 내가 말했잖아요. 원망해봤자 내가 뭐 폭락론 때문에 망했다 원망해봤자 시간 돌릴 수 있습니까? 그 원망할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하시고 마인드를 다 잡으세요. 원망한다고 뭐 바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어.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상담 신청 웬만하면 이제 그 02-888-888로 전화로 뭐 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상담 신청은 이렇게 검색창 뭐 네이버든 다음에다가 박병찬 샵 검색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서비스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우화소 우리 아파트 소개합니다라는 이 프로그램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대표 아파트 맞짱 토론 금요일날 6시 라이브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또 월요일은 제가 하는 방송 이제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고 수요일날 오늘도 많은 시국가 아파트들 중에서 우리 이 부자코이 시간에 시청자 고민 상담으로 다뤄드렸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속해 있거든요. 수요일 6시 다른 사람들의 고민 해결을 그냥 넉넉히 보지 마시고 공부하는 차원으로 수요일 6시 시청하시면 되겠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888-888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수요일 6시에서 7시에 저희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라이브 여러분 참석하신 또 보람이 있으시려면 제가 짧게나마 아주 짧게나마 고민 상담 올려주시면 지금 바로 즉문즉답 형태로 고민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이는 안 돼요. 제가 지금 게이지가 다 떨어졌어. 딱 5분만 제가 여러분들 채팅 상담 도와드릴게요. 댓글 올려주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여러분 필수입니다. 좋아요 구독증 아직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호님 약수하이츠 전망을 부탁드린다는 최지호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은요 구축일지라도 사실 시내권에 신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축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문의 주신 아파트는 소형, 중형, 대형 중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성수 전략정비 지금 진입하는 것은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신 네, 분이 계신데요. 대한민국이 어려워.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입해도 되긴 돼요. 되는데 성수 전략정비에 무언가를 사실 정도라면 그러니까 성수 전략정비에 조그만한 빌라를 하나 사실 정도라고 할지라도 정말 예산이 전세를 끼더라도 10억 넘게 정말 고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조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 10억이 넘는 빌라 투자를 그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 비교할 게 있다. 그게 뭐냐? 재건축이 아직 시작 안 됐는데 30년은 됐어. 근데 안전지는 아직 통과가 안 됐어. 언젠간 될 거는 맞는데 도대체 이게 안전지단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 하는 요 재건축 초초기 단계 부동산과 투자 금액이 얼추 비슷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하신 후에 결정하시면은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성수동 투자 금액이 10억이 넘는다고 놀라시는데 사실 10억으로 못 사요. 전세를 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가가 아니라 지금 시 투자 금액이 성수동이 10매덕이 들어간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원 메탄 주공도 괜찮습니다.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매수를 원하신다라면은 보유가 아니시군요. 실거주로 지금 사도 될까요라고 하셨는데 메탄 주공 5단지 여쭤보셨는데 괜찮아요. 실거주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다만 메탄주공 5단지를 결정하시기 전에 똑같이 함께 검토해야 되는 아파트가 있다. 그게 뭐냐? 수원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권선동 또 이제 우리 메탄동 이태에서 당연히 구축 아파트겠죠. 대형 저평가 매물들 아직 많진 않지만 몇 개씩 나와 있더라고요. 그 구축 대형 아파트들 함께 체크하면서 결정하시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서울역 리가 아파트 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가 좀 작아서 그렇지 입지가 굉장히 야무지지 않습니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고 일단 입지에서 반 이상 먹고 가는 아파트잖아요. 자, 마지막 하나만 볼게요. 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 힘들어. 어떤 거 해볼까요? 자, 마지막 하나 하니까 나도 또 괜히 또 신중해지네요. 네. 방학동의 삼성업 레미안 대형 앞으로 어떤가요? 우리 박선영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앞으로 뭐가 어때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단지 맞습니다. 좋은 단지 맞습니다. 맞으니까 자,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사랑입니다. 힘이 되고요. 그때 또 라이브 시간에도 채팅 상담, 라이브 참석하시는 분들 상담 수요일 날 방송에는 더 많이 해드리니까 네, 오늘 못해드린 상담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만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 끝.